원산지를 속인 대형 업체들이 무더기로 또 적발됐습니다. 청주시내 특급호텔과 농협 청주 하나로클럽 입점 업체까지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청주 라마다 호텔 뷔페. 입구에 모든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국내산만 사용한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을 지나 식재료 창고로 들어가 확인해보니 홍립 돼지고기는 프랑스산, 케밥용 닭고기는 수입산입니다. 호텔 측은 관련 법 규정을 잘 몰랐던 데다 메뉴가 매일 바뀌어서 담당자가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일 식자재가 매일 들어오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매일 택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표시된 것도 있고 전에 택을 갖다가 쓰다 보니까. 농협 청주 하나로클럽에 입점해 있는 한 떡집의 경우 떡에 국산밤을 사용한다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절반은 중국산이었습니다. 입점 업체와 하나로클럽 측은 원래 국산을 썼지만 설날 대목으로 밤 수요가 부족해 급하게 끌어다 쓰다 미처 표기를 바꾸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안에 이제 국산밤을 쓰다가 이제 명절에 이제 국산밤 모자라가지고 중국산을 조금 혼입을 시켰나 봐요. 그거 바쁘다 보니까 여기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실수가. 대형 업체가 단속되는 건수는 충북 지역에서만 5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단속 건수의 30%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사람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과 달리 대부분 별도 관리 인력까지 있지만 허위 표시가 꾸준히 일어나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어떤 국내산 선호도 또는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 등을 이유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이들을 비롯한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 58곳을 형사 입건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